저는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Thank you and enjoy your flight. The captain has turned on the seatbelt light. Please take your seats and fasten your seatbelts. Thank you. 오늘은 격리 4일차입니다. 격리 4일차인데 진짜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진짜 너무 심심해요. 맨날 이제 유로컵 시작해서 축구나 보고 있는데 축구 보는 것도 뭐 딱히 좋아하진 않아서. 아 그리고 드디어 이제 화장실 불이 들어옵니다. 온 지 4일만? 3일? 그러니까 3일차 어저께 와서 드디어 고쳐줬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심심하고 할 것도 없고 TV도 재밌는 것도 안 하고 넷플릭스도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아직 나가려면은 6일 더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코로나 검사를 한 게 원래는 48시간 안에 메일이나 문자를 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친구가 48시간은 아직 안 됐는데 아직도 문자가 안 왔습니다. 이틀 됐는데 모르겠어요. 주말이어서 일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 후기가 좋아서 거기 예약한 건데 뭐 아직 안 왔습니다. 2차 결과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영국 도착하고 나서 목이 조금 아파서 조마조마했는데 그래서 진짜 원래 낮잠도 별로 안 잤는데 낮잠도 계속 자고 밥 먹기 싫은데도 막 먹고 계속 자고 이랬는데 결국에는 음성이 떴습니다. 그냥 비행기 오래 타서 그런 것 같아요. 마스크 끼고 계속 있었어가지고 그냥 그랬던 것 같고 뭐 아무튼 음성 떴습니다. 이제 8일차 때 또 코로나 검사하고 10일차까지 격리하고 그때는 격리 끝인데 너무 심심해. 진짜 벌써 그래도 5일이나 했는데 아직도 5일이나 남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도 게임이라도 하면은 시간 빨리 갈 것 같은데 평소에 게임도 안 해가지고 그냥 있습니다. 그래도 원래는 매일매일 일어나서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운동 조금 하고 그냥 계속 누워있었던 거야. 그냥 계속 누워있었어. 지금 날씨도 이제 좀 막 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좀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뭐 할 것도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밥 하는데 시간 좀 쓰고 빨래하고 씻고 그래도 막 점심시간 이러니까 시간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버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피자 먹어야겠습니다. 뭐 이거 먹으려고 운동하는 거니까 먹겠습니다. 이거 봐, 너무 맛있어 보여 진짜. 그냥 요 며칠 동안 계속 피자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그 피자스쿨 고구마 피자 못 먹고 온 게 너무 한이 돼가지고 일단 피자라도 먹어야겠습니다. 아무 피자라도. 그럼 오늘은 피자 먹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